중국 고산지대에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까지 불면서 21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산지대여서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했고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아 야산을 수색합니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합니다. 어제 오전 중국 간수성의 고원지대인 황하성림공원에서 열린 산악마라톤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강풍과 폭우가 몰아쳐 마라톤 참가자들이 고립된 겁니다. 기온 쪼장, 산사인원 출현 신체 부시 시원 등 상황. 이들은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보온담요로 몸을 감싸고 서로 부둥켜 안아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간수성 정부는 1,200명이나 투입했지만 고산지대여서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172명 가운데 12%에 이르는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황하성림 공원은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